TV의 TV. 독특한 소재와 색다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 매직큐브가 거대 몬스터와 1대1 대결을 소재로 한 투버튼 RPG 인피니티 듀얼스를 출시했습니다. 인피니티 듀얼스는 거대 몬스터에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 전사 이야기인데요. 패배 시 사망하게 돼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악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. 피아노 타일이나 팀버맨과 같은 직관적인 형태의 투버튼 게임 룰에 로그라이크 RPG 요소가 더해진 게임인데요. 유저는 단순한 조작으로 화려한 액션을 즐길 수 있으며 빠른 레벨업을 통해 성장의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. 이미 터치 아케이드 등 해외 유명 언론에서는 공개된 트레일러를 보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트레일러를 본 해외 유명 커뮤니티인 터치 아케이드 등에서는 인피니티 듀얼스의 트레일러를 보고 인피니티 블레이드와 팀버맨이 만나서 나온 러브차일드 같은 게임이라고 평을 할 정도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얻었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이번 게임에 대한 거는 기대가 커진 듯 합니다. 특히 독특한 분위기의 아트워크와 강렬한 액션, 그리고 화려한 연출이 눈길을 끄는데요. 무엇보다 세대를 이어가는 복수를 그린 게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캐릭터를 성장시켜야 하지만 기본 능력치와 스킬 선택 시스템으로 인해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아이템을 물려주는 아이템 승계 시스템의 도입으로 세대가 넘어갈수록 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. 저주받은 한 가문의 운명을 그린 대서사시 인피니티 듀얼스. 여러분들도 게임의 색다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